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습니다. 샤이몬버그 무당벌레 제작기 신넘버 2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그 나쁜 도둑 뒤에 착한 도둑 얼굴이 가려지는 거예요. 동선이 자꾸 겹쳐가지고 이제 고민 끝에 차라리 그러면은 한쪽 볼을 찬장에 한번 붙여보자.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고, 왜냐면은 이제 하체, 상체에서 하체로 내려가면 바로 이제 그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꺾어야 돼요. 꺾어. 이렇게 해서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. 이 촬영하고 나서 좀 마비가 왔다는 거. 방을 닦아야지, 먼지를 털어야지. 무슨 소리야? 펜테 문 여는 소리잖아. 이 착한 도둑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볼을, 이쪽 한쪽 볼을 찬장에 무조건 갖다 댄다는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.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드는 거예요. 영화를 볼 때는 좀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죠. 자연스럽게 촬영한다기보다 일단 볼을 무조건 찬장에다 갖다 댄다는 생각이 딱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. 펜테 문 여... 그쵸, 자석처럼. 자석처럼. 펜테 문 여는 소리잖아. 이렇게, 그쵸. 그래서 찬장에 붙이지 않고 그냥 딱 나타나서 대사를 치는데 나쁜 도둑하고 착한 도둑의 동선이 겹쳐가지고 착한 도둑이 대사를 칠 때 얼굴이나 몸이 가려졌어요. 그런 것들은 촬영 리허설 하면서 그 연출하는 감독하고 조율하면서 이렇게 또 이 촬영을 잘 했다는 거. 찌루하지만 방을 한번 또 닦아볼까? 에이씨, 이제 나가야겠다. 뭔데? 왜? 조폭. 요 장면! 지금 이 집 로케에서는 이상한 도둑하고 나쁜 도둑이 바라보는 그 문틈 사이에서 보는 그 거리와 대문과의 거리는 되게 가까워요. 가까운데 이 촬영을 어떻게 조폭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긴장감을 줄까 생각하다가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조폭신을 따로 촬영을 하면서 거리감을 준 겁니다. 마당신이라든지 그리고 대문에서 현관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촬영들을 다 배제하고 계산 끝에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. 스텝파이프. 뭐? 여기서 이제 조폭들,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한테 본격적인 장애물이 등장하는 신이에요. 그래서 일장이 끝나가는 신이고. 아이씨. 야, 따라. 옷장을 꼭 닦고 말 거야. 아이, 지금 뭐 하는 거야, 신발 신고. 청소 다 했는. 착한 도둑의 목적은 남의 집에 들어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잖아요. 이제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어질러놨던 것을 막 청소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바깥에서 조폭이 들어오든 말든. 그리고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냄새가 나니까 또 멍해 있고요. 나쁜 도둑은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갖고 조폭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잘못 들어왔다 하면서 이상한 도둑의 길을 잡아당기면서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신입니다. 좀 재밌었던 거는 이 로케 들어왔을 때 장롱이 그대로 있었어요. 제가 걱정했던 건 이 세 명의 도둑, 지금 착한 도둑, 이상한 도둑, 나쁜 도둑이 세 명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. 근데 딱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. 하지만 좀 낑겨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. 그래서 다음 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 도둑 세 명이 장롱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샤먼먹은 무당벌레 촬영은 대부분 청소를 많이 했다는 거. 아무튼 이렇게 신넘버 21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짠! 야! 저리 꺼져! 방을 닦아야지! 먼지를 털어야지! 무슨 소리야? 펜테 문 여는 소리잖아! 아, 놀래라! 찌루하지만 방을 한번 또 닦아볼까? 에이씨, 이제 나가야겠다. 뭔데? 왜? 조폭. 스텝파이프. 뭐? 옷장을 꼭 닦고 말 거야. 아이, 지금 뭐 하는 거야, 신발 신고!
있는데.